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7분기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0.4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부실 채권 비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부실을 대비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상승하는 추세라며 은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3월 말 181.6%로 지난해 말 대비 1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시장금리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